안녕하세요. 준호연 상암 DM시점 아준원장입니다. 이마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잔머리를 이용해서 얼굴이 좀 더 작아 보일 수 있게끔 커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 잘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머리를 자르기 전에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곱슬머리 같은 경우에는 짧아도 괜찮지만 직모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너무 짧게 자르면 이렇게 뜰 수 있어서 자기가 곱슬인지 직모인지 잘 체크를 해서 잘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을 너무 많이 내게 되면은 얼굴 라인이 좀 답답해 보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깨끗하게 일단 먼저 헤어라인을 흰짓으로 정리를 하고 지금 관자놀이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에 꼬리빗으로 살짝 이 M자가 가릴 정도로 조금 조금씩 이렇게 이 정도로 빼주세요. 한 번에 확 자르지 마시고 살살살살 자르실 거예요. 꼬아주시고 직모이신 분들은 관자놀이 옆전에서 옆부분에서 살살살살 이런 느낌으로 정돈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반곱슬이신 분들은 눈썹 끝선 가위로 살살살살 머리카락을 약간 긁어내면서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 왼쪽 비교해보시면 아까 저희가 가위로 자른 부분인데 어떠세요? 비교가 확 되시죠? 네, 이쪽 부분은 눈썹 칼로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약간의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잔머리가 조금 더 튀어나오실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카락을 살짝 꼬아서 얼굴 라인부터 이렇게 긁어서 머리를 커트를 해볼 거예요. 저희 모델분은 직모이시기 때문에 너무 짧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광대선 옆에 먼저 맞추겠습니다. 살살살살 그리고 구렛나루도 연결하면 좀 예쁘게 표현하실 수 있는데 구렛나루 길이는 이 턱과 귀 사이 정도가 딱 예쁘게 떨어질 수 있는 선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잡고 이 구렛나루도 살짝 돌려서 눈썹 칼로 살살살살 긁어내면서 이렇게 커트를 해주시면 좀 자연스럽게 연출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커트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반곱슬이신 분들은 괜찮은데 직모이신 분들 매직기를 이용해서 이 부분이 약간 곱슬질 수 있게 C컬로 살짝만 이렇게 굴려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커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살짝 붙여주셔서 그래도 더 완벽하게 커버하고 싶다 하시면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헤어 쉐딩이 있어요. 이거를 이용하셔도 되고 아이섀도우 할 수 있는 브라운 계열로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너무 과하게 많이 바르지 마시고 살살살살 툭툭 두드려주면서 바를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이마 라인으로 너무 나오지 않게끔 머리 안쪽을 살짝 들어주시고 톡톡톡톡 빈 공간만 좀 채워주듯이 이렇게 터치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쪽은 쉐딩을 이용해서 해볼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깥쪽부터 채우는 게 아니라 안쪽 모량에 있는 곳부터 살살살살 채워가도록 해볼게요. 안쪽부터 살살살살 채우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문지르면서 자연스럽게 채워주시면 돼요. 아까보다는 빈 공간이 좀 채워졌죠? 마음에 드시나요? 네. 비바람이 불어도 완벽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 이렇게 소프트 왁스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손으로 또 소량 너무 과하게 하시면 안 돼요. 소량으로 살살살살 덜어서 머리를 잡고 손가락을 이용해서 머리카락을 다운시켜서 발라주세요. 두피에 붙여서 이렇게 되면 왁스가 좀 뭉칠 수 있는데 그때는 또 꼬리빗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스타일링까지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모델분 저희 이렇게 보시면은 커버 되게 잘 되셨어요. 집에서 여러분들도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 따라해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혹시나 반응이 너무 좋으면 제가 남자 M자 이마 탈모 라인 가리는 걸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 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